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네, 투데이 마감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해외 쪽의 선물 시장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S&P나 나스닥 선물 쪽은 모두 1% 이상의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유가 관련된 부분들은 모두 크루드 오일이나 브렌트 모두 10% 내외에서의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오늘 상품 시장 쪽이 선물 시장 쪽으로 보고 모두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 시장 동시효과상 들어갔는데요. 1700선 그리고 560선에서의 움직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히어로는 S오일이네요. 동시효과 상황에서 좀 더 힘을 내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S오일이 현재 20% 정도의 강세가 동시효과상 전후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힘들었던 종목들이죠. 오늘 강하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얘기 함께 살펴줄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세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상황이 어제 좀 빠지면서 걱정을 했어요. 좀 반등 이후에도 조정이 좀 더 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빠르게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저 오늘 시장 상황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상승 요인을 좀 생각해봤는데 몇 가지 한 네 가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짜고 짜보니까 이렇게 정도 나오더라고요. 하락 요인도 네. 있지만 네, 네. 일부 그 하락 요인들은 어제 한국 증시에는 반영이 됐다고 그렇죠. 판단이 되고 네. 상승 요인들 중에서는 오늘 그 유가가 10%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 업종이 한 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도 그 2%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2%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삼성전자의 그 1분기 실적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 그 기업 실적 호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유입이라고 해석이 되고 또 말씀을 주셨듯이 그 S&P500 선물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간밤에 있었던 미국의 낙폭이 조금 과대되지 않았나 오늘 약간의 반발 매수세가 기대될 생각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달러 네. 달러 네. 강세 압력이 오늘 아침에는 약간 있었습니다. 네. NDF 환율이 1238 약 5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그 달러의 압력이 지금은 달러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네. 조금 완화되는 그런 국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오늘 강세가 조금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네. 보이고 있네요. 가장 걱정스러웠던 요인들이 오늘은 그래도 많이 소식들이 좀 완화됐다는 그런 기분이 좀 많이 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상품시장 특히 유가의 급등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 증시에서는 뭐 셰일 기업들의 파산 신청 소식도 나오고 그러면서 더 걱정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시장은 먼저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여기와 관련된 소식을 정리해 본다면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녁에 있는 이벤트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오늘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과 회담을 합니다. 네. 도와주려고 회담을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그 회담의 가장 큰 목적이 유가의 안정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락을 했던 유가가 이제 약간 기술적 반등도 있을 수 있고 워낙 그 20대를 깬 순간도 있었잖아요. 19점 몇으로 네, 네. 이렇게 그때 보이셨는데 그때 정말 무서웠죠. 네. 네, 저도 잠을 못 잤는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엑소모빌, 쉐브론, 옥시덴탈 등 이런 많은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논의도 받고 적극적인 약간 기대감도 섞인 게 있겠죠. 네. 기대감 반 그래도 회의의 결론은 긍정적일 것이라는 그런 시각들이 많아서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길 바라봅니다. 급락했을 때 오펙 플러스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합의하지 않겠어라고 안에서 큰일 났었잖아요. 네. 뭐 근데 이번에는 글쎄요. 지금 기업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부양책에서는 에너지 기업들의 부양책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대책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기대감 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에너지 부에서 미국의 에너지 부에서도 사우디와 러시아에 대해서 외교적인 압력을 조금 가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우디와 그 오펙의 그 감산 결렬 이런 게 모든 게 다 외교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외교적인 그런 압력이 있는 게 에너지부에서 불만족스럽다고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렇죠.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거죠. 유감으로 느낀다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공동의 이익을 결론시킬 수 없다. 그래서 조금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그 뜻은 유가 전쟁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로 조금 시작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 사이에서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아무튼 그 흐름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일단 선물시장 쪽에 움직이면 기대감이 큽니다. 예, 요게 그대로 소식으로 나올지도 오늘 저녁에는 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살펴보고요. 자, 동시효과 상황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3선의 코스피 쪽에서의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14포인트 정도의 상승입니다. 5.2%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566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오늘 물론 S-OIL의 동시효과 상황에서 움직임도 대단하지만 뭐 정유주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 요 종목도 눈에 띄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종목이 잠깐 볼까요? 장중에 9%, 거의 10% 가까운 하락이 나오다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쭉쭉 올라간 그런 흐름입니다. 세네요. 예, 코스닥 자체 지수도 센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움직임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5G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부터 좀 강했잖아요. 오늘도 KMW가 4% 이상의 강세 흐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어제와는 반대 양상입니다. 종목도 좋고 지수도 좋고 그런 흐름의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